똑똑해지는 비법. 뭐해? 이렇게 일찍? 공부 1등 할 거야. 뭐? 1등? 보물. 아, 보물이라고? 아! 오늘 문화 아저씨가 퀴즈 대회에서 1등하는 사람에게 바다에서 주운 보물을 주기로 했어요. 그거 난 또 뭐라고? 프랭키와 친구들! 얘들아, 아침밥 먹어! 퐁, 다른 애들은? 펑펑 뭐, 안 먹는다고? 퐁 벌써 다 먹었어? 꼭꼭 씹어 먹으라니까. 아이고. 밥 안 먹어? 지금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이따 배고프잖아. 아, 몰라, 몰라. 지금 바빠. 구왕, 정말 안 먹어? 보물은 구왕 거. 아침 안 먹으면 머리 나빠지는 거 몰라? 몰라. 또 혼자 보물 차지하려고? 속을 줄 알고. 결국 또 혼자서 아침밥을 먹네요. 내가 1등 할 거야. 안녕 얘들아. 자, 그럼 이제부터 퀴즈 대회를 열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내 다리는 몇 개일까? 하나, 둘. 정답, 정답. 오, 프랭키. 아, 저 그러니까 하나, 둘, 네 개. 땡. 말도 안 돼. 네 개 맞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개. 이 그 바보. 뭐? 물 속에 다리도 있잖아. 정말? 문어 아저씨잖아. 문어는 다리가 여덟 개라고. 딩동댕. 여덟 개예요. 그러네. 자, 그럼 다음 문제. 좋아, 이번엔 쌀을 수확하는 계절은? 맛있을 때! 땡! 가을! 딩동댕! 좋다, 좋아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아니야. 저요. 아, 그래, 맞았다. 잘한구나. 아, 그래. 자, 프랭키, 이제라도 맞춰보려. 자, 하하, 여기 보물이다. 어째서? 이건 말도 안 돼. 뭔가 있어. 뭔데? 누가 똑똑해지는 비법이 있다고. 비법? 그 비법을 알아야 돼. 개미잖아. 아, 누가 개미 먹었어? 개미? 그거다! 그게 비법이었어! 정말 개미 먹어? 그럼 아마존에 개미 요리도 있대. 어? 텔레비전에서 봤어.
꽃인가 보다. 어디? 이건 괜찮아 보이네. 하나도 안 맵다. 누가 뭐 먹는다. 그거야. 그게 분명 똑똑해지는 걸 거야. 빨리 우리 또 가서 먹자. 너희들 왜 그래? 왜 그래? 고추를 왜 먹었어? 또 혼자만 똑똑해지는 비법 알고 있잖아. 똑똑해지는 비법? 그런 게 어딨어? 뭐 없다? 거짓말. 있다. 뭔데? 뭔데? 내가 항상 말했잖아. 언제? 밥을 먹으라고 말이야. 밥? 쌀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게 머리가 좋아지는 비법이야. 밥은 맨날 먹는데? 천천히 꼭꼭 씹어먹어야 된다고. 꼭꼭 씹어? 우리 뇌에 영양분을 주는 게 있는데 바로 포도당이야. 아유, 그건 그냥 포도고. 포도당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가 먹는 음식이야. 뇌는 포도당만 먹고 포도당은 쌀이 만들지. 그런데 아침밥을 안 먹으면 뇌가 힘이 없어서 잘 움직이지 못해. 그럼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겠지? 쌀밥을 꼭꼭 씹으면 씹을수록 건강한 포도당이 만들어져. 그래서 아침밥은 꼭 먹어야 하는 거야. 꼭꼭 씹어 먹는 것이 머리가 좋아지는 비... 뭐? 마침내 프랭키와 쿠앙, 봉은 뇌 똑똑해지는 비법을 알게 됐어요.